아이고 반갑습니다.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. 오늘은 카구마즈. 운전자가 운전을 할 때 핸들을 잡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. 가장 기본적이고 안전한 핸들 파지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. 먼저 핸들은 또 오른손은 3시 방향, 왼손은 9시 방향을 잡아줍니다. 핸들 가운데에는 에어백이 있습니다. 사고 시 에어백이 전개되면 핸들 중앙부를 지나고 있던 운전자의 손이 빠른 속도로 얼굴을 자극하게 돼서 정신을 잃거나 2차 상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핸들은 3시와 9시 방향을 잡아주도록 합니다. 또한 스티어링 휠에는 3시와 9시 방향에 정속주행장치, 속도제한장치, 통화장치, 음성제어 기능, 볼륨 조절 등 다양한 기능이 핸들에 있을 뿐만 아니라 방향지시 등 와이퍼도 3시와 9시 방향에 있기 때문에 안전성 뿐만 아니라 편의성을 위해서도 운전자의 손은 항상 3시와 9시 방향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. 스티어링 테크닉 중 가장 기초가 되는 베이직 스티어링입니다. 베이직 스티어링은 양손을 잡은 상태에서 좌로 이동하고자 할 때 무릎까지는 왼손을 그대로 쥐어주고 왼손을 지나쳐서 회전이 필요할 때는 왼손은 꽉 쥐는 것이 아니라 핸들이 스치도록 살짝만 쥐어주고 그대로 오른손을 감아줍니다. 오른쪽도 같은 원리로 회전을 하고 무릎에 도달했을 때 꽉 쥐었던 오른손을 살짝만 쥐어주고 그대로 넘겨줍니다. 제자리에 올 때는 다시 3시와 9시 방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다음은 핸즈 크로싱 오버입니다. 손이 교차돼서 180도 이상의 회전이 필요할 때 쓰는 테크닉입니다. 기본적으로 베이직 스티어링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회전이 필요할 때 아래에 있는 손을 180도 교차해서 회전을 해줍니다. 반대로 회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. 베이직 스티어링을 실행한 뒤 아래에 있는 손을 교차해서 3시와 9시를 잡고 돌려줍니다. 한 번 더. 가운데 정렬되었을 때는 항상 운전자의 손이 3시와 9시를 잡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다음은 이머전시 스티어링입니다. 갑자기 전방에 장애물이 나타나거나 급정지를 한 경우 정지 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좌우에 회피할 공간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스티어링 테크닉입니다. 좌우 상황을 빠르게 확인한 뒤 왼쪽으로 피하는 경우에는 빠르게 좌로 한 바퀴, 우로 한 바퀴 그리고 다시 정면을 향해줘야 합니다. 오른쪽으로 회피하는 경우에 이머전시 스티어링입니다. 오른쪽 한 번, 왼쪽 한 번, 가운데 이렇게 해야 차량이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. 핸들은 안전과 편의성을 위해서 3시와 9시 방향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. 기본적인 주행은 베이직 스티어링으로 유턴이나 주차 등 큰 방향 전환이 필요할 때는 핸즈 크로싱 오버 테크닉으로 위급 상황에서는 이머전시 스티어링 테크닉을 사용한다면 안전하고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들어가세요!